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아이패드 에어 시절부터 5년 넘게 사용하고 있으며 현업에서 디자인과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아이패드의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브한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앱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앱은 오버입니다. 오버는 누구나 쉽게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디자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우리는 현재 수많은 SNS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버는 그런 디자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앱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수많은 사진과 템플릿, 그리고 폰트들을 이용하여 나만의 브랜드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SNS들에 디자인 규격들이 제공되어 더욱 쉽게 나만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재 한글은 지원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영문 폰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앱은 어도비의 어도비 캡처입니다. 어도비는 기존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2013년부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CC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어도비는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다양한 앱들을 출시했습니다. 어도비 캡처는 말 그대로 PC의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을 모바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에 대해 감히 정의하자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캡처에는 재질, 글꼴, 모양, 색상, 패턴, 브러쉬의 메뉴가 있는데요. 각각의 메뉴를 통해 다양한 소스를 제작하고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소스들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바로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실무를 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조합을 찾아 나만의 팔레트를 저장하기도 하고 브러쉬를 제작하여 포토샵에서 사용하기도 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한 패턴을 제작하여 패턴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앱은 어셈블리입니다. 어셈블리는 간단한 모양을 이용하여 로고 또는 아트워크 등을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로고를 가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과감하게 어셈블리를 추천합니다. 앱에서 제공되는 기본 도형만으로도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앱 결제를 통해 프로 모드가 제공되지만 무료로 프로그램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도형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후 JPG, PNG, 그리고 PDF와 같은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으며 SVG 파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앱은 트라이그래피입니다. 트라이그래피는 그동안의 이미지 필터 앱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앱은 디자인보다는 아트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기하학적인 모양을 이미지에 추가하여 예술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누구보다 독창적으로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함을 드러낼 수 있는 앱입니다. 트라이그래피 역시 무료로 필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인앱 결제를 통해 다른 필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용해본 결과 충분히 아깝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운 아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력 추천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위한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현재 아이패드 프로의 앱 중 오랜 시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앱입니다. 애플이 선정한 앱스토어 필수 앱에도 선정된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 만화가, 캘리그라퍼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하게 제작할 수 있는 브러쉬 기능, 디테일한 레이어 기능까지 책상에만 앉아있는 아티스트들에게는
어디서나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앱입니다. 저는 5년 정도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하여 캘리그라피 작업과 더불어 아트워크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앱 하나만으로도 아이패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저들과의 피드백이 뛰어나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업데이트해줌으로써 현재는 포토샵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이미지 편집, 아트워크 제작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 가능한 5가지 앱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